뭐야, 뒤에 뭐야? 문? 어, 창문 열린다.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 해볼 게임은 미드나이트 어웨이크 파트 2번 덱인데요. 파트 1번에서 아들이, 엄마와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교통사고 사망한 것까지가 나왔었어요. 교통사고 사망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두운데 불을 좀 켜야겠는걸? 플래시를 켜볼까? 좀 밝네요. 시간은 3시 26분. 항상 3시 26분이에요. 이것도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Tuesday 7일. 세상에 안 좋은 영어 단어는 다 있네 아주 그냥. 모두가 거짓말. 너를 뭐 증오해. 뭐 아무도 널 믿지 않아. 용서 못해. 실패. 뭐 난리 났어요. 어라? 뭔가 잠겨 있는 게 있는데? 뭔가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죠? 오케이. 이거는 찾아야 되고. 그럼 나갈 수 없나 보지? 나가진 않아요. 물도 안 들어와. 공이 있고. 슬리퍼. 안쪽에 뭔가 있대. 안쪽에서 뭔가 키를 찾아야겠죠? 이것에 관련된 암호를. 이 암호가 사진 D나 뭐 이런 거에 없을까? 천장도 없고. 잠깐만, 저 암호가 설마. 잠깐만. 0316? 가볼까? 0316? 0. 아. 아이고, 잘못 눌렀다. 2. 맞아. 이 0316. 그러니까 새벽 3시 26분에 교통사고가 난 날을 이 주인공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키. 자, 키를 획득했어요. 나갈 수 있겠는데. 계속 걸어. 계속 숨을 쉬어. 계속 미소를 지어라. 아래로 내려가. 아무도 널 케어해주지 않을 거야. 자동차 사고 나서 자기는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죽고 싶어서, 아니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았냐고요. 앞에 뭐 있어. 그 강아지 인형 눈 같은데? 그죠, 그죠? 강아지? 응? 뭐야, 뒤에 뭐야? 문? 창문 열린다. 나는 너의 삶을 구했다. 내가 너를 살렸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Dad. 아빠. Why you are not one to die? 왜 넌 죽지 않았냐고? I hate you. You deserve. 난 너를 싫어한다. You deserve to die. 넌 죽을 자격이 있대요. 왜 넌 죽지 않았니?
너도 죽을 자격이 있대. 그러면서 밧줄을 줬어요. 자살하라는 거잖아. 스스로도 자책을 하고 있어. 왜 나는 안 죽었을까? 이러면서. 오 마이 갓. 나는 모든 것을 파괴했어? 스스로 죄책감이 엄청난데요, 지금? 내가 볼 땐 이 주인공 스스로가 죄책감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와. 계속 그 꿈속에서 계속 또 꿈을 꾸고 계속 또 꿈을 꾸고 그러고 있는 거죠. 웬 지 소리가 나지? 여기 또 뭔가 문장 있는데? 이거 키 같은 거, 키 같고요. 안에 뭔가 나갈 수 있는 키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같아요. 안 나가가지겠지? Why? G? 방 안에 G가 있다. 여기 있네. Red. 그래, G. 아, 나는 이거를 잡아야겠대요. 아, 이번엔 또. 잠깐만. 이거 아까 갖고 왔던 그 밧줄 여기잖아. 아, 설마. 설마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길. 어, 지덫이 있는데? 이거 키가 필요하대. 지덫. 이건 뭐야? 무슨 못이 이렇게 박혀있죠? 내 테이블에 왜 못이 박혀있지? 지를 G트랩에 가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먹을 것을 줘야겠죠? 그러잖아. 그렇다면 키는 이 방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래요. 뭐 먹을 거 같은 거 없나? 먹을 거? 컵. 어? 어, 의자에. 아, 의자에 칼이 있어. 스몰 라이프. 잠깐만. 칼로 대게만 잘라볼까? 오! 잘라져, 지지. 뭐야? 쿠키! 나이스. 퍼즐 보소. 칼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어, 칼 들어지죠? 쿠키를 트랩에 넣어야겠죠. 그럼 쥐가 오겠지. 그렇지. 맞다. 어, 냄새 맡았어. 어, 냄새 나지? 달콤한 냄새? 내가 좀 비켜줘야겠네. 침대로 가볼까? 무식한 녀석. 걸려들었구나. 응? 난 이제 내 밥이야. 아, 이게. 아, 이 말이. 지 뱃속에 뭔가가 있다 이 얘기네. 키가 지 뱃속에. 그래서 지를 지금 저기 잡은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잡혔으니까 뱃다. 뱃다 이제. 어, 잡았다. 아우, 굉장히 디테일하게 클릭을 해야 돼요. 지를 그럼 여기다가 짠? 그러네? 지를 못으로다가 막아라. 붙였어. 자, 해부 시간이다. 옛날에 이거 과학 시간에 많이 했었죠. 개구리 해부. 그런 식으로? 피가 좀 더 빠져야 되나? 좀 더 안에서 깊이 있게 뭔가를 끄집어내야겠대. 뭔가를 끄집어낼 게 필요하대. 연필? 아, 오! 여기 열쇠 있네? 아, 이게 이거? 오케이. 이걸로 이제 빼지면 되겠구나. 굿. 나이스. 키, 얻었다. 지야, 미안해. 다음 생에서 보자. 짠.
1시 44분 운전 중? 엄마인가? 엄마예요? 엄마 맞네요? 엄마? 일어났니 벤? 거의 집에 다 왔대요. 몇 시간만 가면. 오케이. 너무 오랫동안 운전했어. 엄마 안 피곤해요? 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운전할게요. 정말? 오케이. 우리 자리를 바꾸도록 저기다가 차를 댄대요. 아, 이게 그거네. 그러면 주인공이 자리 바꾸자고 하네요. 주인공이 나가서 바꾸래. 주인공이 아직 애인데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주인공이 운전해서 사고 난 거 아닐까? 각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애가 자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가족 교통사고에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자책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이 운전해서 사고가 나서 자책을 하는 거 아닐까? 일단 그런 각 나오거든요? 그럼 좀 봅시다. 자, 나가서 자리를 바꾸래요. 문 닫는 걸 잊지 말아요. 다닷 이게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을 스팀으로 이식한 거라 조금 클릭이 잘 안 먹어요. 엄마 트렁크 좀 열어줘. 내가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알았어. 어우! 봤어요 방금 엄마 얼굴? 이거? 뭐야? 아, 이 인형은 아까부터 계속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거. 인형을 습득해야겠다. 항상 문은 잘 닫아야 돼. 자리를 바꿨죠? 엄마 장난하고 있어. 자,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닫아야죠. 오케이. 엄마 좀 자겠대. 엄마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엄마한테 줄 게 있대요. 엄마한테 줄 게 있어. 이거 가져 엄마. 징그럽게 무섭게 생겼어 엄마 쟤. 잠이 확 달아날걸? 최근에 좋은 뉴스가 뭐야? 아, 딸을 임신했대요. 집에 가자. 딸 임신해서 엄마가 1시 48분.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효도를 할 생각으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처음부터 계속 교통사고 난 거 나왔잖아요. 바깥으로 나왔네. 나가라고? 너는 환영받지 못해. 길이 두 갈래인데? 넌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여긴 막혔어요? 오케이, 그럼 길은 하나라는 소리지? 오! 빨간 거 깜짝 놀랐잖아. 앞에 누가 있네. 엄마인가 봐.
모든 걸 보내죠? 여기도 뭔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뚫려 있네. 너의 고통을 덜어내자. 뭐야? 차에서 피. 차가 공중에 떠 있고, 아, 차가 매달려 있네요. 근데 차 뒤에서 피가 막 엄청나게 나고. 사고 난 차를 매달았더니 피가 나오나봐. 화요일 밤 교통사고 트럭 운전사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 안에 이제 차에 엄마와 아빠가 엄마와 아들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가 도로 튀어나와 나무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엄마는 즉사했고 운전하는 아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아버지가 나중에 병원에 도착했고 그의 아내와 아들이 병원에 방문한 후 집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한다. 임신 테스트 후에 왜 그녀였냐? 너였어야 했다. 나는 집에 되돌아갈 수 없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을 했어. 교통사고를 냈어. 그래서 엄마랑 딸이랑,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소녀는 뱃속에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딸이었던 건데 같이 죽은 거예요. 차 안에. 엄마가 임신 테스트를 받고 나서. 그때는 이제 아빠는 그 상황에서 없었던 거죠. 그 아들이 좀 컸었나 보네. 운전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뚱이 딸을 임신을 했는데 아빠를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 엄마와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자기는 이제 혼수 상태. 하지만 스스로 계속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극악이네요. 그 깔끔하네요. 뭔가 더 다른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막 하지 않고 깔끔하게 딱 극악이에요. 어? 아빠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 건가요? 아니래. 더 이상. 그러니까 아빠한테 마저도 버림을 받은 거야. 너 때문이야 이러는 거죠. 너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딸과 와이프가 죽었어. 그래도 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좀 가혹하긴 하네요. 근데 하지만 죄책감은 클 것 같긴 합니다. 이해는 돼요. 집에 가지 말고 나가라고 지금 아빠. 그러니까 이제 못 가죠. 집에도 못 가. 어? 차네? 어? 3시 18분. 3시 26분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19분. 안 돼. 안 돼, 벤. 야, 빨리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아. 야, 세워. 3시 20분. 3시 21분. 22분. 하하. 23분. 브레이크 밟아! 그녀는 자고 있다. 인형 끌어안은 채로. 아,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졸리네요, 지금, 벤이.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졸음 운전이 위험한 거예요. 3시 24분.
25분. 오 마이 갓. 졸았어. 벤. 일어나! 맞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어? 뭐지? 뭐야, 내가 자기가 들어가고 있잖아. 내가 죽었어? 물속인데? 미안해 엄마. 아 맞네, 엄마가 죽은 게 맞아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나를 용서하지 마. 우리에게 와. 너는 좀 더 고통을 느낄 필요가 있어. 평화, 행복,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그냥 내 선물을 받아. 우리는 여기서 널 기다릴게. 얘 아직 안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Here we are again. I have told you. 내가 말했잖아.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네가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순 없어. 이 감옥은 너의 거야. 그러나 너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살거나 죽거나. 너 지금 선택을 해. 목매들하고 여기가 너의 너가 용서받을 거라고 여기서? 내가 죽어야만? 이거 뭐야? 홀드 하이드? 아 이렇게 숨는 거야 이렇게? 왜 숨지? 아니면 아니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녀는 네가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아 그래도 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극단적인 건? 나 나갈래.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선택은 없네요. 다른 선택은 없어. 어? 뭐야? 아까랑 목 여기 있네? 다시 나가면 안 될까? 들어가서 숨어봐, 엄마 숨어봐. 숨어봐.
그래도 걸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이제. 다 했는데. 나의 죄를 사하노라. 나의 죄를 사하노라. 아하하. 싫어. 싫어, 죽기 싫어. 이 시간 아직도 3시 30분. 이 시간에 딱 멈춰있네요, 여기도. 아직도. 교통사고 난 시간. 아, 올라가 봅시다. 이번에 어떻게 되나.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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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엔딩을 선택하겠냐? 오케이. 날 용서해줘. 드디어 엄마와 딸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계속 혼수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꿈을 계속 반복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네. 아빠는 용서 안 하지 않았었네요. 아빠가 옆에서 계속 있었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서 그냥 스스로를 그냥 코너로 몰아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자기 스스로 계속 계속 반복됐던 게 꿈속이었던 거죠. 그게 확실하게 맞았던 겁니다. 그러네. 그럼 아빠, 그럼 굳이 죽자 됐었는데 자책감으로 인해서 그냥 엄마와 태어나지 않은 엄마의 딸, 여동생 곁으로 갔다는 얘기네요. Thank you for playing. 아, 뭔가 단순한 듯한 조작감이지만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 스토리를 이렇게 넣은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토리 라이터가 있네요. 이분이 하신 거네요. 크리스 사다라는 분이 보이스 액팅? 보이스가 있긴 있었죠. 되게 조금 되게 소규모로 만드셨네. 재밌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쿠키 영상 없나? 이렇게 끝났군요. 네, 미드나이트 어웨이크라는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느낌 좋아합니다. 네, 너무 퍼즐 어렵지 않고 스토리도 있으면서 궁금증 어느 정도 유발하지만 엔딩은 또 깔끔하게 딱 이거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어차피 이런 공포 게임 밝고 막 희망차고 그러진 않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게임 끝났는데도 뭐지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러면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하는데. 깔끔하게 교통사고를 낸 아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혼수 상태에서 그냥 목숨을 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드나잇 웨이크였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